후면부 디자인의 활용 점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렁크 상단에 크롬으로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이번 주에 제네시스 3세대 G80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티저가 공개되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최근에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공개가 된 차량 중에서 제 기억에 반응이 좋았던 차량들을 살펴보면 K5가 티저 공개와 함께 한 70%부터 한 80%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세대 G80은 아마 정확히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제 채널에 반응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한 85%부터 95% 정도가 정말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정말 멋지다, 수입차를 뛰어넘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출발은 상쾌하게 그리고 좋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절정은 측면부인데 쿠페처럼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은 G80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돌려봤는데 정말 얹어보더라도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약속을 드렸었죠. SUV GV80과 세단 G80 디자인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요청은 많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고민도 많았고요. 또 중간중간 말로써 알려드렸었죠.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두 차량의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 GV80이 출시되기 전인 작년이었죠.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영상이 바로 두 차량 간의 디자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장막에서 포착된 차량을 통해서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했지만 G80 티저가 완전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G80도 티저가 공개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우선 작년 여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SUV인 GV80과 마케팅 효과를 두고 G80 쪽이 뒤늦게 출시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하지만 출시 전부터 GV80 역시 환경 인증 문제를 포함해서요, 조금 다양한 이슈로 늦게 지연을 거듭하다가 결국 올해 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에 G80이 선보이게 되니 올해 상반기에만 두 대 새로운 제네시스 차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단 G80과 SUV GV80과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대 차량을 동시에 보시고 계신데 전면부 디자인에는 어떤 디자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첫 번째 차이점은 그릴의 사이즈입니다. 세단인 G80 쪽이 그릴이 범퍼 하부까지 길게 내려오면서 마치 한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SUV인 GV80은 한 반이 조금 넘게 내려와 있는데 전고가 아무래도 세단보다 높기 때문에 하부까지 그릴이 내려온다면 너무 좀 과도한 느낌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도한 느낌을 조금 절제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G80은 그릴 하단부가 뾰족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하지만 GV80은 완만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차이는 곧 차량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G80은 좀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느낌이라면 GV80은 점잖하고 웅장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G80 티저와 실제 차량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본 입장에선 이번에 발표된 G80 티저는 실제 차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된 것이겠죠. 보닛의 디자인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범퍼 하단의 프론트 립 부분도 디자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보고 계신데 역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전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 측면부 디자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캐릭터 라인과 D필러의 형상입니다. 캐릭터 라인은 두 차량 모두 활이 앞으로 솟아나가는 것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V80을 처음 콘셉트로 봤을 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D필러 끝부분의 크롬 부분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각인이 되어 있었죠. 정말 멋있었는데요. 양산차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 G80이 공개되자마자 저는 이 부분을 유심하게 체크해봤는데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인트 디자인이 G80 트렁크 부분에서 적용되는데 뒤에서 이 부분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G80의 D필러의 경우 루프에서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마치 쿠페와 같이 역동적인 느낌입니다. 이 부분 사실 너무 멋지죠. 국내 차량에서 이런 디자인의 차량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GV80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후면부로 진행이 될수록 위로 진행이 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SUV지만 뭐 밋밋하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공통적으로 두 줄의 램프를 마치 하나로 길게 이어진 듯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본다면 헤드램프, 측면부의 방향지시등, 테일램프가 마치 하나로 길게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발견하셨나요? 작년 여름에 G80이 출시가 된다고 할 때 알려드렸던 차이점이 두 줄의 램프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차량은 미묘한 디자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전면부의 뾰족한 그릴처럼 후면부 테일램프를 보시게 되면 G80은 두 개의 테일램프 중에서 위쪽이 트렁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V인 GV80은 두 개의 테일램프 중에서 아래가 트렁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뒤쪽에서 두 차량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G80 쪽이 좀 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G80은 디젤 차량이 먼저 출시가 되었죠. 따라서 리얼 머플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G80도 가솔린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리얼 머플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의 활용 점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렁크 상단에 크롬으로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는데 디자인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니 같은 브랜드의 중형급 차량이라도요 세단과 SUV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죠. 또한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시니 더욱 재밌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G80 티저를 통해서 GV80과 어떤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는지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량의 실내 디자인을 포함해서 G80과 GV80의 실내 디자인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공개한 실내 사진을 보면 포켓 쪽에도 앰비언트가 제공됩니다. 상상만 해보더라도 너무 멋질 것 같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오히려 외부 디자인보다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공개된 G80의 티저를 좀 슬로우한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자인을 좀 느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게 되면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요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